개그의 대명사 잭블랙 형님, 이번엔 레슬링입니다. 잭블랙 형님의 레슬링 도전기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멕시코의 시골 마을 수도원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나초. 빈곤한 재정 상황에 식사는 항상 나초 부스러기와 꿀꿀이죽 뿐입니다. Orphans, smile and be happy.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아름다운 수녀님이 오시게 되는데, 첫눈에 반한 나초. Sister,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like to. 그러나 택도 없습니다. Look alive. 수도원이 빈곤하다 보니 식재료 준비도 넉넉하지 않고, 그나마 있던 것도 마을의 거지에게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다음날 나초 부스러기조차 빠져버린 순수 100% 꿀꿀이죽. 수도사들은 나초는 어디 갔냐며 구박하는데, Somebody stole them. Your only job is to cook. Okay. Maybe I am not meant for these duties. 화가 난 나초는 자리를 박차고 수도원을 뛰쳐나갑니다. 마을에서 보게 된 프로레슬러 람세스, 그리고 그의 화려한 삶. 프로레슬러 모집 공고물을 본 나초는 곧바로 태그를 구성할 파티원에 모집하는데, 나초를 두고 승부를 벌이던 거지 에스쿠에레토입니다. 그러나 레슬러 태그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는 거지. 나초는 세상의 차별 대우와 명성을 제안해보지만, 역시 돈이 최고죠. 곧바로 수련에 들어가는 이들. 열심히 훈련을 극복해낸 두 남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B급 경기. 그래도 인기와 환호는 만만치 않네요. 물론 나초네는 빼고요. You can take the stallion. I'll take the pony. Pray to the Lord for strength. I don't believe in God. I believe in science. 현실주의 거지를 필두로 경기가 시작되고, B급 경기인데도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바통 터치. 탈탈 털린 팀원을 대신해서 복수해줄 시간입니다. 재치있는 회피와 공격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성공. 승리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쉽게 패배했지만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고, 한번 졌다고 뭐 어떻습니까? 어쨌든 시합료는 나오니까요. 식재료를 잔뜩 쌓은 나초.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던 신선한 샐러드를 잔뜩 준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슬링에 나간 건 비밀이고요. 수녀님이 레슬링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번엔 단단히 준비해왔습니다. 또 졌네요.
사나이 뜨거운 가슴에 승리를 추구하는 나초. He knows where to find eagle eggs. Eagle eggs? 뭔가 미심쩍은 표정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죠. 마을 집시의 정보대로 절벽 끝까지 오르고 독수리 알을 찾는 데 성공한 나초. 고대 샤머니즘의 힘을 몸소 체험하는 나초는 패배의 연속. 역시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죠. Here we have the corn. 아이들과 마을을 둘러보던 중 프로레슬링 1위 람세스를 발견하고 람세스. 아이들의 부탁으로 사인을 받으러 가는데 Hi. I was wondering if the children could get a Pero mira, te voy a decir una cosa, que te podemos seguir así. Listen, the kids are orphans. They like you. 레슬링은 1등인데 인성은 왕싸가지네요. Sucks to be me right now. 람세스처럼 되고 싶었던 나초는 강함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답을 구하는데 Why have you given me this desire to wrestle and then made me such as and give everything I win to the 아이들을 위해 시합을 계속해야 하냐는 물음에 신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수도원 사람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Yes, it's true. 정체가 밝혀져 버린 나초. Who? This is for reason. He is not a man of God. 결국 그는 람세스에게 도전권이 걸린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And he and I will win 10,000 pesos. 그리고 우승 상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고 다짐하는데 드디어 경기 당일. 치열한 경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은 상황. 신께 가호를 기원하던 나초는 패배합니다. 경기에 패배한 나초는 수도원을 떠납니다. 출전권도 따내지 못하고 아이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나초. 그 어디에도 몸둘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죠. 그런데 거짓 파트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How did you find me here? I saw you from the village. 도전권을 놓고 최후의 승부를 벌였던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 The children need a real hero. And they need you, Nacho. 드디어 경기 당일. Ramses. 연전 연승 최강의 레슬러와 연전 연패 최약체 레슬러의 대결. 나초가 꿈꾸던 곳에서 최후의 승부가 벌어집니다. 역시 최강 레슬러 단번에 나초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더라도 항상 좋은 경기를 보여주던 나초. 주변에서 나초의 응원 소리가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공격을 가해오는 람세스. 나초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버리는데 이때 달달한 음악과 함께 수녀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수녀님의 응원 버프를 받은 나초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연전 연승 지기만 했던 나초. 첫 승과 함께 레슬링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경기 종료 후 나초는 모두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몸둘 곳이 없던 나초. 이제 그는 더 이상 잉여남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랙잭 형님의 레슬링 도전기 나초 리브레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블랙잭 형님의 코믹스러움으로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레슬러가 되어 고아들을 돌본 멕시코의 성직자 세르지오 구티에레스 신부님의 실제 이야기가 바탕이고요. 실제 신부님의 고아원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낮에는 고아들을 돌보고 밤에는 복면 레슬러로 활동하며 고아원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어깨 탈골에 갈비뼈 금에 코뼈까지 아작나는 등 온갖 부상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23년 동안 활동하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개봉 당시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노잼이다, 유치하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혹평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뒤를 이어 박스오피스 2위까지 차지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갔다고 하니 블랙잭 형님의 하드캐리 역시 대단하십니다. 블랙잭 형님의 코미디 영화는 뭔가 인간미가 넘쳐서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한 동네 바보형 같은 느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초의 단짝, 거지 파트너, 가수 김씨 닮지 않았나요?